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강인의 북소년 사회과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두 번째 개화 운동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차례가 되겠네요. 네, 큰 첫 번째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이 흥선대원군과 달리 나라를 개화할 거야, 나라의 문을 열 거야 라고 혼자서만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겠죠. 당연히 고종을 뒷받침해줄 일련의 세력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 일련의 세력들은 한 번에 일시에 등장한 것은 아니었죠. 어떤 시간의 차이를 두면서 점점 발전을 해나가면서 하나의 세력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개화 세력이 어떻게 대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초가 되는 사람들은요, 바로 북학파라는 사람들입니다. 북학파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실학이라는 부분에서 다른 나라와 교류를 주장했던 하나의 학파였죠. 중심 인물이 있다면 바로 박지원 그리고 박재각라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북학파가 형성된 이후에는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개화사상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개화사상가의 중심 인물로는요, 바로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규수 혼자만이 아닌 그의 친구들인 오경석 그리고 유홍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박규수를 도와서 우리나라도 개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1860년대의 하나의 흐름이었다면 이 사상이 조금 더 단계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1870년대가 되면 바로 개화파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김홍집 또는 김옥균 또는요 서광범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개화파 세력이었습니다. 고종이 친정을 했던 1872년 을 전후하여서 생긴 개화파가 고종의 개화정책을 뒷받침했던 세력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의 세력을 이루었던 개화파도 점점 내분이 발생하면서 도대체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라고 하는 방향성 혹은 속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파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가 천천히 개화를 추진하자라고 하는 온건 개화파라고 한다면요, 한 세력은 아니야, 빠르게 그리고 급진적으로 추진해야 돼 라고 하는 급진 개화파로 나누어졌던 세력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개화파가 온건 개화파 그리고 급진 개화파로 나누어졌던 시간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1874년이라고 우리는 많이 예측을 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동그라미 두 번째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의 분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간략하게 표를 그려 넣었으니까 텍스트와 함께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는 온건 개화파입니다. 온건 개화파고요. 급진 개화파입니다. 칠판을 보고 여러분도 빈칸에 꼭 그려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함께 하고자 따르고자 했던 모델이 조금 달랐습니다. 온건 개화파는요, 중국이었던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본따기를 바랬습니다. 이와 반대로 급진 개화파는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확실히 청나라를 따르고자 했던 세력 그리고 일본을 따르고자 했던 세력으로 나누어져서 이들은 확 파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개혁의 방향은 어땠는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건은요, 동도서기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슬로건을 내겁니다. 이거를 풀이를 해보자면 우리 동쪽의 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자, 하지만 기술에 있어서는 서양을 따르자 라고 하는 하나의 슬로건을 내걸게 됩니다.
정신은 동쪽을 유지하되 기술 혹은 지식은 서양을 따르자라고 하는 어떤 좀 온건한 방향을 따르게 됩니다. 이에 관해 급진파는요, 서도 서기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동도와 마찬가지, 온건과 마찬가지로 기술은 서양을 따르되 어떤 정신, 도리 이런 것도 서양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온건에 비해 급진적이고 완벽한 그런 개혁을 추진하기를 바랬던 거죠. 이들은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정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온건파는요, 청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바랬습니다. 반대로요, 급진파는요, 청나라로부터 독립하자, 그리고 일본과 우호적으로 지내자라고 하는 외교 정책을 갖게 됩니다. 확실히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온건과 급진 모두 우리나라 조선의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온건파는요, 여기 있는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한 명 더 찍자면요, 김홍집 그리고 김윤식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에 반해 급진개화파는 여기 있는 김옥균 그리고 서광범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김옥균, 서광범, 한 명 더 알아놓자면 홍윤식 이란 사람들이 홍윤식 맞나요? 홍영식이죠? 홍영식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꼭 좀 그려놓으시길 여러분한테 부탁드릴게요. 이 표를 그리시고 이것에 대해 제대로 숙지를 한다면 여기 텍스트에 있는 어려운 말들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네, 모두 다 적으셨죠? 그러면 이제 저랑은 두 번째 개화 정책의 추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칠판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화 세력이 등장을 해서 고종을 뒷받침해서 우리나라를 개화하자, 좋은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생각이 정부 곳곳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청나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저 멀리 미국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사절단을 파견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가까이에 있는 일본에는요, 두 가지의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에 있는 청나라에는 하나의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저 멀리 미국에도 역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각각이 어떤 것이 있는지 텍스트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수신사라고 하는 것이네요. 이것은 일본에 파견했던 사절단입니다. 목적을 보면 일본의 문명 개화 상황 그리고 일본의 발전을 알기 위해서 파견했다고 합니다. 뭐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 시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 시찰단, 이건 역시 일본에 파견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배경을 보면은 일본의 개화 실태를 시찰하는 것, 이 목적이었다는 것, 여기까지만 우리는 알고 또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영선사를 파견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영선사는 바로 청나라에 보냈던 사절단입니다. 네, 배경을 보겠습니다. 군기 제조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천진기구교의 공학도를 파견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특히나 청나라에서 어떤
군사 기술이랄지 군사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파견한 사설단이 바로 영선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뭐 수신사, 조사시설단, 영선사 모두 크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모두 크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들을 지지해줄 재정적인 뒷받침도 부족했을 뿐더러 파견됐던 사람들이 어떤 기초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기술 그리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절단을 파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다 실패로 돌아간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빙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빙사는 마지막으로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입니다. 보빙사를 파견하게 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882년에 맺었던 조미 수호통상 조약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공사를 짓고 어떤 공사관을 짓고 공사를 파견하자 그에 대한 감사 어떤 보답의 뜻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단이었습니다. 기업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관 교환이라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사절단을 파견한 것이다. 그러면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문화를 수용했다? 네, 제1호 미국 유학생인 유길준 그리고 서유 견문을 작성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보빙사로 파견되었던 유길준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미국에 남아서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길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에도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름을 좀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왼쪽을 보면 외국 사람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이 다 갓을 쓴 조선 사람이고 오른쪽을 보면 좀 청나라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이 청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어떤 통역의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빙사 보내졌던 1883년에 찍힌 사진이라고 하니 엄청 오래된 사진이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부의 개화 정책 중에서도 사절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고급 11월 3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고종이 어느 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의 사진이다. 이에 대한 대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사진을 보니까 위에 있는 보빙사의 사진이죠. 기역은 유길준, 니은은 홍영식, 디귿은 민영희, 리을은 서광범이 되겠네요. 네, 보면 기역, 1번 기역, 유길준은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이것 맞습니다. 2번 니은, 니은은 누구죠? 홍영식이네요. 홍영식은 방문국 책임자로서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이게 답이 아닙니다. 한성순보, 지금의 신문이고 우리나라 조선의 최초의 신문인데 최초의 신문을 발간한 사람은 바로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답이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디귿 보면 민영이네요. 갑신정변 때 수급바로 몰려서 부상을 당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리을은 서광범. 서광범은 갑오개혁 시기 김홍집 내각에 참여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좀 개개인 인물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더 공부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이니까 아직은 굳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5번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파견된 외교사절이야. 이것도 맞겠네요. 이렇게 해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고급 12회 38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그는 명문가 출신으로 1881년에 조사시찰단의 일원이 되어 일본을 시찰하였다. 이후 개화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병조참판으로 우정국 총판이 되어서 정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천군 군대가 정변 진압을 위해서 궁궐에 들어오자 끝까지 고종을 호위하다가 피살되었다. 이것은 바로 홍영식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인물은 말 그대로 갑신정변을 주도하긴 했지만 끝까지 고종을 호위하다가 백성들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인물입니다.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한성준부의 발간을 주도하였다. 한성준부의 발간은 앞에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역은 틀립니다. 니은, 한반도의 중립화방안을 구상하였다. 이 인물은 바로 여기 써있는 유길준이라고 하는 인물이므로 틀립니다. 디귿, 보빙상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였다. 이거는 맞겠네요. 릴, 박규수의 문화에서 개화사상을 접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였기 때문에 이번의 답은 디귿, 릴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개화정책의 추진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실판을 정리해야 되므로 다시 끊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실판이 정리되었죠? 그러면 두 번째 개화정책을 추진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도를 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세력들이 내건 가장 큰 슬로건은요, 바로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아울러서 위정척사파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뜻풀이를 해보자면요, 정은 우리가 아는 바를 정자입니다. 바로 바른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사는요, 사악할 사자를 써서 사악한 것이라는 뜻이었는데, 바른 것은 지킬 위를 써서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리키는 바른 것이라고 한다면요, 바로 고수해오던 성리학이라는 것이었고요, 사악한 것은 성리학을 제외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외한 모든 것. 그랬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했던 개화 정책, 즉 서양의 기술, 서양의 학문 모두 다 사악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죠. 서양의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이 위정척사파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은 대부분이 다 보수적인 유생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한양, 지금의 서울에서 개화를 추진하고 있었다면 정부를 제외한 지방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다 보수적인 유생으로서 위정척사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물리치자라는 것으로, 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성리학적 사회 질서, 사악한 것은 서양 문물이 된다는 것 앞에서 보았죠. 이번에는 세 번째 위정척사 운동의 주도층입니다. 성리학을 침묵하는 보수적 유생, 어디에 있는? 전국에 있는 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넘어가고 다섯 번째 위정척사 운동의 양상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를 그렸는데 여러분도 아래쪽 빈칸에다가 이 표를 함께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860년대입니다. 배경을 볼게요. 과연 어떤 계기가 되었냐면,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서양 배들이 아주 많이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제너럴 셔먼호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야 조선아 니네 빨리 나라의 문을 열어라, 이제 우리랑 수교하자 라고 계속 찔벅찔벅 거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어떤 서양 세력들의 통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우리나라가 반대하자 프랑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사건들이었죠? 바로 병인양요 그리고 신미양요 이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의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세력에 대해 학을 띠게 되었고, 그것을 누군가들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요,
이항로 그리고 기정진이라는 사람들로 대표되어집니다. 이들은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리 통상수교 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과 화의를 배척하고 주전, 싸우자 라고 하면서 척화주전론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통상수교 반대 움직임은요, 당시 1860년대 집권하였던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1870년대가 되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누가 집권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바로 고종이 집권을 하게 되죠. 고종이 집권을 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개화파들이 어떻게 좀 고종을 이렇게 잘 아우른 결과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바로 그 계기가 강화도 조약이 되는 겁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대표적인 인물은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세 개의 항구가 개항되자 당연히 그것에 반대했겠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개항에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 맺었죠. 하지만 최익현이라는 분은 일본도 서양의 놈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외양일체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외군은 서양과 일체다, 하나도 다름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즉 강화도 조약에 반대한다 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렇게 1870년대를 지나서 1880년대에 들어가자 고종은 개화정책을 점점 더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은 개화를 더욱더 추진해 나갔고요. 또 일본에 보냈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책을 한 권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었죠. 이 조선책략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죠? 바로 조선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합하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읽은 고종은 아하, 미국과 연합해야겠다라고 하면서 1882년에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했다는 것 우리 앞전에 배웠죠. 이렇게 점점 고종이 개화 정책을 추진해 갈 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조약을 맺기를 원하자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전국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 움직임을 주도했던 사람은 이만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만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황이라는 천리학자의 손자에 해당을 합니다. 이 이만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남 유생이었고요. 영남 사람뿐만 아니라 충청도 그리고 호남 지방 그리고 강원도 지방의 유생들까지 모두 끌어모아서 만인소라고 하는 하나의 상소문을 고종에게 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잘 알지 못한다. 미국과는 수교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도 쓰여 있었고요. 너희 지금 개화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우리 경제적으로 파탄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고종에게 어떤 일련의 경고장 접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만손의 만인소라고 하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이 개항 반대였던 것과는 달리 이들은 개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개화에 반대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 또 있죠. 바로 미국과의 수교에 반대하였습니다. 조선 책략으로 미국과 연합하라고 막 이렇게 두
주장하자 아니야 미국과 수교하면 안 돼 라고 하고 이들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80년대를 지나서 우리는 1890년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야욕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야욕을 부리게 되고요. 어떤 보수적인 유생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일본의 야욕을 저지하고자 하는 항일 의병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네. 일본의 야욕에 벗어나고자 하는 항일 의병 운동을 펼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표는 아래에다가 꼭 그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의 텍스트를 다시 볼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1860년도에는 열방에 통상 요구가 있었고 또 그것을 거부하자 병인 양요, 심리 양요가 일어났다. 그래서 주도인물로는 이항로가 있고 기정진이 있다. 주자는 척화주전론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하였다라는 것 이 한 줄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187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배경은요 강화도 조약이고요. 대표적 인물은 최익현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개항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외와 양은 똑같다라고 하면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다는 것 우리는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88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황은요 조선 책략이 들어와서 미국과 맺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자 이교 이것에 대한 정책의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민치정권 그리고 개화파 고종이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 이것에 대해 비판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도 인물로는 이만손 홍제학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정리했었죠. 189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때에는요 항일 의병운동을 전개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위정척사의 40년도에 걸친 전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의와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의가 있다면 반침략이고 반외세적인 자주적인 운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로는요 조선왕조의 전제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주중심의 봉건경제체제? 말이 너무 어렵네요. 우리는 한마디로 줄이자면 봉건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대적인 개화에 반대해서 중세적인 봉건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이 이들의 어떤 한계점이 되겠네요. 거기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평가도 읽어보시고 아래에 있는 표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두 번째 이모불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칠판을 정리해야 하겠네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 이모불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불란은 말 그대로 이모년에 일어났던 군인들의 반란입니다. 도대체 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의 세력들과 함께 연관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급진개화파라는 세력, 그리고 온건개화파라는 세력, 그리고 위정척사파가 각각 존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에는 총 3개의 세력이 있었죠. 하지만 정부는 이들 중에서도 온건개화파를 선택을 했고요. 이 온건개화파와 정부가 함께 힘을 합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온건개화파가 정부와 합쳐지게 되자 여기서 소외되는 세력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으니 바로 급진개화파와 위정척사파들은 정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들은 각각 한 번씩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먼저는요 위정척사파는 그렇지 않아도 개화하는 것도 싫은데 내가 소외되기까지 한단 말이야? 안 되겠다 반란을 일으키자 라고 하면서 지금 배울 이모불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모군란은요, 82년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2년 후 84년에는 급진개화파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사건을 바로 우리는 갑신정변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렇게 운건개화파가 정부와 힘을 합치자 소외되었던 양쪽 세력들은 한 번씩 반란을 일으킨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모군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은 어떤 세력? 바로 위정척사파 세력이 일으켰다는 점은 염두를 해두시고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배경은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입니다. 정부가 점점점 서양의 것, 일본의 것을 본받아가면서 막 개화를 추진해가자 여기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세력이 존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세력으로서는 신식 군대였던 별기군은 아주 대우를 좋게 해주었고요. 여기서 옛날 군대였던 구식 군인들은 아주 차별받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식 군인들은 13개월 어치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막 선해청이라는 관청으로 달려가서 우리 월급 좀 주세요. 13개월이나 받지 못했어요. 라고 하자 이들은 관청 사람들은 알겠다, 주겠다, 일렬로 쭉 줄을 서라 라고 하면서 한 사람마다 1개월 분을 일단 먼저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기서 구식 군인들은 쌀을 받게 되는데 집에 가서 쌀을 열어보자 모래, 겨, 쌀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월급을 받게 된 거죠. 이들은 결국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식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를 이모군란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화가 난 구식 군인들은 먼저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공사관을 습격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눈에 가시였던 별기군의 교관을 죽이게 됩니다. 당시 별기군의 교관은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인 교관이 살해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개화를 추진했던 고종 그리고 민비를 처단하기 위해서 궁궐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궁궐을 습격하게 되자 이에 먼저 소식을 들었던 명성황후 민비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민비 집권자가 도망을 가게 되자 새로운 세력을 집권자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흥선대원군이었어요. 민비가 개화를 주장했던 사람이라면 흥선대원군은 여기 위정척사파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흥선대원군에게 다시 권력을 잡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선을 바르게 통치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흥선대원군을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종은 흥선대원군에게 어떤 도장 이런 것을 넘기게 되는 것이에요. 민비가 당시 충주로 도망을 갔었는데 충주에서 하나의 서신을 띄우게 됩니다. 청나라로 서신을 띄워서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해서 이 반란을 좀 진압해 주세요. 그것에 대한 고마움은 제가 이따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신을 하나 보내게 되고 이를 받은 청나라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군대를 파견하게 되고요. 이모군란은 이들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모군란의 전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좀 정리를 할게요. 세 번째 결과를 보면 먼저 일본과는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일본과 이 불평등한 재물포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냐면요. 당시 일본 공사관이 불에 탔고요. 또 일본인이었던 일본군 교관이 살해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선은 또 불평등한 조약인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됩니다. 내용에 대해서 텍스트를 볼게요.
우리는 일본에게 배상금 지불을 약속하고요. 또 공사관 경비라는 어떤 명목으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됩니다. 여기다가는 밑줄 치고 별표를 치겠습니다. 일본군이 주둔할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니은 청입니다. 청은 우리나라에게 군대를 보내줌으로써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반란을 진압해줬습니다. 이때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잡아가버리게 되거든요. 청나라로 압송해가고 새롭게 다시 민비 그리고 고종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고종, 민비가 집권을 하게 되자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청나라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청의 내정 간섭은 아주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텍스트를 볼게요. 고문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마젠창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내정을 관리했다라면요. 독일인 멜렌드루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외교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고문으로서 파견이 됩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권보다는 청나라의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나라에게 간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도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였다는 겁니다. 이 조약 역시 아주 중요함으로 별표를 치겠습니다.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름이 아주 길죠. 이 조약은 우리가 앞전에 맺었던 강화도 조약이랄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랄지 하는 조약보다 훨씬 더 불평등함을 암시하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내용을 볼게요. 청의 종주권을 규정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조선이 대대적으로 명이랄지 청이랄지 중국에 대해서 사대를 했지만 그 사대는 어떤 조약문으로서 명문화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관습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대한 것 뿐이었죠. 하지만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는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 속방이다 라는 조약이 어떤 내용이 조약문으로서 명시화되게 된 거죠. 즉 확실하지는 않지만 식민통치와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전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치외법권을 인정해 주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청상인의 내륙통상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밑줄을 치겠습니다. 보통 강화도 조약의 내용문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3개의 항구를 개항을 해서 항구의 심리 정동에서만 상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으로 상인들이 조선 내륙 곳곳으로 다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평범한 시장에서도 청나라 상인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었죠. 최혜국 대우로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여러 나라, 뭐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할 것 없이 이제 모든 상인들이 이 조약문에 대한 어떤 최혜국 대우 조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평범한 뭐 서울, 평양, 부산 할 것 없이 시장마다 외국 상인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결국 피해는요, 일반 백성들이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불평등 조약을 아주 최절정으로 가져다 놓은 조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위정척사파가 일으켰던 반란인 이모군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문제를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고급 20회 2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외 인식을 지닌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보기를 읽어볼게요. 양적의 침입을 당하여 국문이 교와 전으로 양분되었다. 교는 사귄다, 화친한다 라는 것이고 전은 싸우자 라는 것이죠. 양분되었다. 그런데 양적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내 나라 사람의 것이고 양적과 화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국 사람의 것이다.
전자를 따르면 조선 문화의 전통을 보존할 수 있지만 호자를 따른다면 조선인은 금수의 지경으로 빠지게 말 것이다. 보면 화서집이라고 나와 있네요. 화친하면 안 된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 즉 척화주전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척화주전론은요, 1860년대 이항무 또는 기정진이 주장했던 그런 주장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건 1860년대 위정척사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볼게요. 1번, 문명개화론의 사상적 바탕을 주었다. 문명개화론은 급진개화파, 메이지 유신에 해당하므로 1번은 틀립니다. 2번,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을 지지하였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3번, 박규수의 영향을 받은 양반사제들이 많았다. 이것은 개화파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립니다. 4번, 일본의 조사시찰단으로 가서 선진 문물을 견학하였다. 조사시찰단으로 파견된 사람들은 대부분 개화파입니다. 틀립니다. 5번, 개화정책을 담당하는 통리기무아문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이것도 역시 개화파에 해당하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번 고급 16회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장이 제기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도령이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그들이 우리의 허점을 보고 어려한 요구를 강요하면 장차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는 싫어하고 미워할 처지에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호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기는요, 조선 책략을 읽어본 영남 유생인 이만송이 쓴 글입니다. 즉 1880년대 위정척사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볼게요. 1번,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1895년의 일이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번, 6.1준이 한반도 중립화를 주장하였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번,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이것도 아직 1894년의 일로 훨씬 후의 일입니다. 4번, 조선 정부는 미국에 보빙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이것도 관련이 없죠. 5번,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온 조선 책략이 유포되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개화정책의 추진, 그리고 이에 반대한 위정척사파, 그리고 이무군란까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